강의실 자꾸 바뀔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도 내가 톡을 할 테니까 톡 좀 봐줘. 이게 톡을 다들게 안 걸리게. 오늘은 여기고요. 내가 알기로 오늘은 여기고. 어? 토요일날이 어디였더라? 토요일날이 선생님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날은 여기 4층 406호. 토요일날이 아마 504인가 그럴 거예요. 기다리네. 우리 원래 했었던 데 있죠? 504. 704. 어, 504? 6층이면 저기 아닌가요? 제가 704. 일 거예요. 만약에 이따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밑에 아니면 다시 얘기해. 내가 톡에다 올려줄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질문만 건너갔다가, 그 부분에 이 시그마를 조금 설명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빠질 부분만 쭉 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353페이지 오면 이런 녀석이 있어요.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의 합.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77 더하기 777 더하기 이런 애가 있죠. 그래서 7이 N개. 오늘 이 합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패턴으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은 이거 구하는 거예요. 9, 99, 999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9가 N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그마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시그마 나타내봤자 비슷한 녀석이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일반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반항은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1일 때는 10에서 1 뺀 거고, 여기 10에서 1 뺀 거, 100에서 1 뺀 거, 1000에서 1 뺀 거, 이렇게 할 테니까.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0의 k제곱 빼기 1 형태. 이게 이제 이거 답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10. 10의 제곱 앞에 것만 이렇게 될 거고 n을 빼면 되죠. 되세요? 그럼 여기 앞에는 등비수열이니까 10 빼기 1분의 사탕이 10이고 10의 n제곱 빼기 1 형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역수 빼기 1 이렇게. 그리고 통분을 하면 9분의 10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빼기 10에다가 빼기 9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걸 어떻게 얘를 구하냐? 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죠. 얘를 9분의 7에 9 더하기 99, 999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챙겨다고 하는 것처럼 a가 계속 반복이 된다. 라고 하면 이 앞에다가 이제 9분의 그 숫자. 곱한 형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답은 이게 되겠죠. 81분의 7에 10에 n 플러스 1 빼기 10 빼기 9의 형태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비슷해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죠. 이걸 구할 거예요. 1 더하기 11 더하기 111 더하기 1111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n번째 있게 여기 n개가 들어가네요. 얘는 일반항이요. n번째 항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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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거예요. 1 더하기 10 더하기 여기까지 일반항이 합이죠.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면 얘가 세 번째 항이면 세 번째 항이 이건데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얘를 들지 않냐? 될까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죠. 10 빼기 1이고 첫 항이 1이니까 여긴 항이 10개고 이렇게 돼서 얘가 9분의 1에 10의 n제곱 빼기 1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결정하고 얘가 들어가는 거죠. 9분의 1에
20에 K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러지 여기서 이제 9분의 1을 결정해놓고 여기 저희랑 똑같이 되죠 그러면 저기 9분의 1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랑 같은 얘기니까 맞잖아요 여기다가 9분의 1을 하면 이제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거의 81분의 이렇게 나오죠 10n 플러스 1 빼기 10에 빼기 9n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얘를 얘로 만들 거면 7 곱하면 되겠죠 7 곱하면 답은 똑같아진다는 얘기 방법적인 면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저기서 일반하면 저렇게 구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구할 것이냐 예,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잘 기억해 놓으시고 350 답해 주고 갑시다 구하는 방법과 규칙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열은 그런 패턴이에요 선생님 학사 일정을 보면서 아까 주차별 계획을 좀 짜봤는데 주차별 계획을 짜봤는데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래도 중간고사 때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보통 보니까 4월 말 4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빨라야 요 앞주 그리면 요 뒷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이렇게 한 또 3, 4주 정도의 중간고사가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끝나면 이게 5월 중순이에요 근데 시험이 6월 말에 잡혀있어요 여기는 한 달, 두 달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 범위 시험으로 잡으자면 여기가 삼각함수의 활용. 뒷부분. 뒷부분. 이랑, 그 다음 전체 수열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시험 범위. 이렇게. 수원이. 그럼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빨리 끝내려면 5월 달에 무조건 다 끝내야 되거든요. 이번은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선생님이 지금. 한 3주 안에 다 끝낼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빨리 끝내고, 문제풀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그때가 헤매지 않게끔 해주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거였어요. K1부터 N까지의 K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 세제곱은 여기 10다 그랬죠? 저 위에 있는 저 녀석을 제곱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 플레이를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번 보시죠. 1번 하지 않니? 한 거 같은데. 1번에 2번 했어요. 2번은 넘어가요. 2번에 보면 이제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규칙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2번에 1번에 보면,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문제는 시그마 함수로 주어지지 않거든, 웬만하면. 그렇게 나열되는 걸로 줄 거다. 그러면 우린 뭐 한다? 네,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 라는 거. 거기도 일반항이 나와 있진 않아요. 1,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가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인데 뭐요?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 그랬죠? 번호를 달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일반항은 n까지 합인 것이다 그래서 얘가 써있죠? 네, b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게 답이 아니죠 이건 n번째 있는 녀석의 일반항이에요. 근데 저 녀석을 가져다가 뭘요? 그렇죠? 이거의 합을 원하는 거니까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ta가 되거든요.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2분의 k 바꿔야겠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외워달라고 했어요, 분명히. 시그마 k1부터 n까지 연속되는 두 수의 곱의 시그마는 2개니까 3개가 될 것이고 3개니까 3으로 나눕니다 뭐 외우기 싫으면 녹아뜨려야죠 달리면 되고 자 근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6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형태가 된다 라는 얘기죠 2번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그마를 계산할 때는 시그마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얘가 문제가 돼요. 일반항 A를 잘 찾을 수 있느냐. 못 찾으면 망한다고. 자, 2번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4로 가요. 1 더하기 더하기 4 더하기 8로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계산을 할 건데, 번호를 적어보니, 여기 일반항은 이거다.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해서 2의 n-1까지더라 라는 거죠. 뭐예요? 네, 등비 수열의 함수죠. 그래서 2 빼기 1분의 첫항이니까 필요 없고 2의 n제곱 빼기 1 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얘가 2의 n제곱 빼기 1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의 n번째까지 합이니까 제가 k부터 n까지의 ak 즉 2의 k제곱 빼기 1 형태를 띄더라. 등비는 공식이 없다 라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려야죠. 여기까지 할 거고 여기 빼기 n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 빼기 1에서 얘랑 살짝 다르죠. 소차역이 있어서요. 여기다가 빼기 n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2의 n 플러스 1 빼기 2 빼기 n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그마는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늘어요. 근데 문제는 일반항을 찾을 거냐. 자, 356페이지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가 좀 장난치기 시작하죠. 어디? 여기? 1을 넣으면 위에랑 다른 게 이 줄에서 2를 하나 더 곱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거 곱해주세요. 함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시그마 장난이에요. 선생님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항상 우리가 K고 여기가 항상 N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저건 문자는 하기 나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넣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그마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시그마로 시험을 볼 때 분명히 이 문자 장난을 겁나 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가르쳐 보면 항상 여기가 K여야 여기가 N여야 좀 마음이 놓여요. 하던 거니까. 왜 선생님 이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방정식은 X에 대한 방정식이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중학교 때. 근데 만약 갑자기 얘를 치워주면 되게 뭔가 불안하죠. 똑같은 식인데. 그러니까 나중에도 함수 같은 경우를 보면 y는 fx를 주면 잘 풀어요. 근데 얘를 갑자기 내가 y는 ft로 바꾸고 이렇게 변형하고 치환하고 이러면 많이들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의 문제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다 하진 않고. 자, k는 1부터 6까지인가요? 네, 6까지죠. 6까지예요. 여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아니죠, L이죠. L은 1부터 K까지 얘 KL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안에 거부터 하면 돼요. 힘들면 이 안에 거부터 하면 시그마 L은 1부터 K까지인데 K가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요거하고 있는 중에 A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냐? 뭐죠? K에 2분의 k의 k 플러스 2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해봐요. 이게 l로 바뀌고 이게 k로 바뀐 것 뿐이야. 맞아요? 문자 장난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k 제곱에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서 시그마 k 1부터 6까지 5 이렇게 갈까요? 2분의 1의 k의 세제곱 플러스 k제곱 이 형태로 볼까요? 그럼 되겠죠?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수 얘가 6이니까 2분의 6 곱하기 7에 제곱수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그냥 맡길게요.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할만 할 건데 3번을 잠깐 보고 가죠. 선생님 안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게 편해요. 3번 봅시다. 자, 여기는 시그마 L1부터 뭐까지? N까지. 그죠? L부터가 1부터 맞지? L부터야. 여기 L부터고 안에가 L부터죠. 시그마 K는 L부터 N까지 K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안에 거부터 할게요. 근데 안에 게 이제 어렵죠. 뭐가 어렵냐면 시그마 K는 L부터 N까지 K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K를 빼야겠죠. 순서상으로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앞에 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죠. 뒤에 건 빼기 2분의 L의 순서를 바꿀게요. 이렇게 결정해 주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저기다 넣으면 시그마 L은 1부터 N까지 얘다가 저기다 저걸 넣으면 이렇게 되죠. 앞에 거는 어차피 영향을 안 받죠. 빼기 얘만 영향을 받죠. 괜찮으세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앞에 건 그냥 요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네. N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분의 N제곱 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제 여기를 하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요걸 써먹었잖아요. 요거 보이네? 요거 보이네? 근데 저기서 그냥 정리해서 해도 돼요. 정리해서 그게 편하면. 근데 뭐가 하나 좀 변형되는 걸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시그마 내가 따로 뺄게요. 1부터 N까지 예. 2분의 L에 L-1이라고 적었어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어차피 1이면 0이죠. 괜찮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써도 될까요? 시그마 L은 1부터 N-1까지의 2분의 L에 L 플러스 1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을까요? 한 칸 앞으로 떼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좀 헷갈리죠. 1은 어차피 0이니까 0 하고 자 2분의 1은 그냥 묶어놓을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1, 2 넣으면 1 곱하기 2 넣으면 3 넣으면 2 곱하기 3 3 곱하기 3 이렇게 가요. 어디까지 가죠? N 넣었으니까 N까지 이렇게. 그럼 얘랑 똑같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변형을 시그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얘는 이거 써먹었잖아요. 3분의 한 칸 뒤로 밀려났죠? 그래서 n-1 n에 n 플러스 1입니다. 못 믿겠으면 해보시는데 밑에 2격과 이렇게 되겠죠. 안 그래도 이거 녹아다 한번 해봐. 괜찮아. 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6분의 n-1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를 묶어볼게요. 여기는 뭘로 묶냐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을 묶어버리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남냐면 3n이라는 거예요. 빼기 여기 남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m 플러스 1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근데 저 얘기를 한번 달리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저 얘기를 달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서 많이 보던 게 나왔잖아요. 보세요. 진짜 K에다가 1을 넣어요. 무슨 얘기냐면 K
K에다가 L에다 1로 위한 처음에 이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K. 이렇게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N을 넣었으니까 시그마 K는 N부터 N까지 K로 갑니다. 괜찮아요? 직접 이 자리에다가 그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1부터 N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할게요. 얘가 1번이야. 1번은 이거지. 이거죠. 괜찮아요? 두 번째는요? 얘는 이거죠. 이거죠. 세 번째 얘는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 뭐 다음 줄에 여기 있고 그 다음 줄에 여기 있을 때까지 가는 거죠. 얘가 이거죠. 위아래로 싹 다 구하네요. 이렇게. 자, 1은 몇 개 있죠? 1은 한 개. 2는 두 개. 3은 세 개. 4는 네 개. 이렇게 따지면 n-1의 제곱 n제곱으로 가죠. 이게 뭐야?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나오죠. 이해 되세요?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지금 736번에 1번을 푼 거랑 마찬가지예요. 탑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4번을 보자. 4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1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가 있는데 얘가 N의 N 플러스 1이래요. 오, 감이 오죠. AK가 진짜 문제를 많이 풀면 나중에 AK가 감이 와요. AK가 감이 와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요? 10까지의 AK의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얘를 가지고 얘를 다이렉트 푸는 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저걸 가지고서 뭐 선생님 여기서 제곱을 하면 되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우리가 알기로 뭐예요? SN이죠. 그럼 이걸로 일단은 1반항을 구하자는 것이죠. 돼요? 그래서 S1은 K에다가 N에다가 1 넣은 거니까 A번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지. 첫 번째 항은 S1인 것 같다. 누가 될 거고요. 이렇게 N번째 항은 이렇게 되죠. 이게 뜻이 이런 뜻이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를 빼면 이거지 않냐 라는 거죠. 예,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풀어보면 N번째 항은 N에 N 플러스 1에서 N-1에 N을 곱해서 뺀 거니까 2N이 되죠. 보통 얘가 나오면 원래 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N이니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A의 K의 제곱은 K로 바꾸 제곱이니까 다 K제곱이에요. 그럼 끝났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배의 K제곱을 할 테니 예. 4 곱하기 6분의 10 10은 20 그런 결정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2번도 마찬가지. 안 할게요. 넘어갑시다. 4번으로 갑시다.
2번 해보시고 밑에 있는 거 해보세요. 4번에 유형 있는 4번 밑에 있는 것들 생성 안 되는 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앞에다가
번호를 달아. 아,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해놓고 앞에 거 앞에 거 집어넣고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n번째 항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뭐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k1부터 n까지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a고 얘가 b예요. b빼기 a가 1이니까 안 쓴 건데 뒤에 가면 b빼기 a가 1이 아닌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나눠주질 않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부탁할게. 까먹지 마. 얘를 버리지 마. 알지? 희한하게 그래요.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자, 이건 어떻게 한다? 뒤집은 건 씌우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다 집어넣어요. 1넣으면 이렇게. 2넣으면 3넣으면 4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넣으면 하나 더 적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n번째 게 요거고 옆에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울 수 있죠. 가로를 살짝 꺾으면 옆에 있는 애들이랑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죠? 네, 요게 나오죠.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근데 거의 외우게 돼요. 어떻게? 어, n 플러스 1분의 1. 많이 풀면 여기 답이 나온다. 여기 나중에 이과대 미적분에 가면 이 녀석을 가지고서 극한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많이 써먹습니다. 대놓고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만 있냐? 아니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1 곱하기 3, 3 곱하기 5, 쉬운 것도 할게요. 아니다, 어려운 것도 하죠. 이런 게 있어요. 1 곱하기 3, 2 곱하기 4, 3 곱하기 5, 4 곱하기 6, 5 곱하기 7, 해서 안 번째까지. 딸 녀석이 있다고 치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자고요? 번호를 달자고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5번이야. 그럼 앞에 건 집어넣어요. 뒤에 있는 건 하나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n번째까지 합이면 시그마 kn1부터 n까지 얘 예. k의 k 플러스 2분의 1 형태라고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시그마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그냥 다 해요. 계산이 어렵지 않게. 근데 내가 얘기했죠? 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서 규칙을 찾아서 내가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느냐가 생각보다 나중에 우리 힘들게 한다는 거죠. 뭐 물론 잘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부분분수를 하게 됩니다. a, b예요. b 빼기 여기서 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이 형태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얘기.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아닌데 자주 쉬어라. 쉬는 날이라 그래? 자, 정신 차리시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쭉 적어볼게요. 앞에 2분의 1을 빼먹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자, 넣으면 이렇게 돼요.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막 같이 달린단 말이에요. 달릴 거예요. 이제 규칙이 있죠. 한 3개는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n 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일 거라고 딱 닫았어. 그럼 그 전에가 n-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일 거고 그 전에가 n-2분의 1 빼기 n분의 1이겠죠. 근데 괄호를 바뀐다고 해서 괄호 옆에 있는 애랑 사라지지 않잖아요. 육칸처럼. 규칙을 찾을 때는 항상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어? 얘가 갈 거야. 동그라미 치고 가서 세모 치고 치면 돼요. 자, 한 칸 뛰어넘자 가서 세모 치고 치면 돼요. 동그라미 가서 앞에 거 세모 동그라미 가서 또 앞에 거 세모 그러면 앞에 거 세모 가서 맞겠죠? 여기 동그라미가 가서
여기 세모를 칠 거고, 여기 동그라미가 가서 여기까지 세모를 친 다음에 얘가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규칙이라면 규칙이지만, 두 칸이 뛰어나오면 앞에 게 두 개 남고, 뒤에 것도 두 개가 남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2분의 1은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얘가 문제 쓰면 쓸데가 있어. 문제 쓸게. 2분의 1 쓰고 앞에 1,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형태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통분하세요. 통분해서 그것도 웬만하면 외워.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좀 더럽긴 한데. 자, 얘랑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7분의 1, 7 곱하기 9분의 1. 그래서 n번째까지 더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역시 시그마 k1부터 n까지로 결정을 하고요. 자, 규칙을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했을 때 앞에가 1, 3, 5, 7로 가요. 1, 3, 5, 7이라고 하는 건 홀수인데 1부터 시작한 홀수고 뒤에는 3, 5, 7로 가요. 그럼 홀수인데 3부터 시작한 홀수죠. 그러니까 앞에서 등차수를 했었던 2K-1, 2K 플러스 1분의 1 형태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얘랑 되게 같지 않죠.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두 번째 거보다 세 번째 게 되게 자주 나와요. 자주 출몰하는 거. 얘는 뭐 거의 되게 뭐 너무 많이 알아서 잘 안 쓰고 얘가 자주 출몰할 겁니다. 얘보다 2번보다.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가끔씩 나오니까 답을 너무 외우려 하지 말고 과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변칙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수능으로요. 아니 수능이 아니라 내신 서술형으로요. 이걸 다 하는 걸 보여달라는 문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과정을 다 써라. 자, 볼까요? 역시 시그마 K1부터 N까지를 결정하고 A, B에 B 빼기 A면 2분의 1일 테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그럼 2분의 1을 써주시고 여기는 좀 편해요. 뭐가? 집어넣으면 1라면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2n-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죠. 바로 지워주죠. 옆에 있는 애들이랑 2분의 1 조심하고 바로를 벗기면 옆에 있는 애들이랑 전부 같이 지워줍니다. 그래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게 남으니까 얘가 되죠. 야, 방금 얘기했잖아. 2분의 1 버리지 말라. 여기서도 많이 버려요. 여긴 썼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안 쓴다? 이런 망한다고. 우리는 지금 다 보기 끄덕끄덕 했잖아. N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는 웬만하면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많이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60페이지 4번도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해보시고요. 세 칸인데 엎어차이 벌...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이제 재미있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재미는 없어. 자, 봐봐. 1, 2, 3에 여기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차이 나는 게 하나니까 여기 앞에 하나 쓰고 맨 앞에 거랑 맨 옆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칸씩 가니까. 왜? 여기 연결된 1, 2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2, 3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3, 2, 4니까 여기 1하고 3분의 1, 2, 4, 3, 6 이렇게 똑같이 간단 말이죠. 그럼 두 칸 차이 나니까 두 칸 차이 나니까 이렇게 지워지겠다, 이렇게 지워지겠다, 이렇게 지워지겠다 라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규칙을 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1, 3, 3, 5, 3, 5, 6, 5, 7이잖아요? 1, 3, 3, 5, 5, 7. 대신 두 칸 차이 난다. 이런 걸 찾으시면 나중에 어떤 배열이 오더라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패턴도 나온다는 얘기죠. 중간에 시그마를 쓰지 않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머릿속에 시그마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해보시고 저희 5번은 한번 보고 갈게요. 아마 여기서 보고 더 이상 안 볼 녀석이라 지울게요.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된 녀석들이에요. 나중에 다 많이 써먹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미적분 가면 또 엄청나게 써먹어요. 3학년 중에 이거 공부 안 하고 올라와서 미적분에서 힘들게 썼던 애들도 있었어요.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가면 그러니까. 그만 자. 다 아는 건가요? 자는 걸 보니? 자, 다섯 번째 형태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형태죠. 여기 이제 요거 두 개인데 세 개짜리. 요 형태가 하나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녀석은 그 녀석입니다. 요거. K, A 플러스 1, 연속되는 셋의 곱분의 1이죠. 자, 이것도 맨 뒤에 거, 맨 앞에 거 해서 2분의 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 형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돼요?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죠. 거꾸로 무슨 얘기냐? 얘를 K의 K 플러스 1분의 1에서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1을 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K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잖아. 이게 통분하면 이쪽에다가는 K 플러스 1을 곱하고 여기 K를 뺄 거니까 2가 남잖아요. 그럼 2를 나눈 거죠. 이렇게. 안 돼요. 괜찮아요? 3개짜리는 웬만하면 저것만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변칙 풀려면 옛날에 유명했었던 건 이런 애들이야. K K 플러스 D 이거. 잘 고민해봐. 내가 뒤에 걸 쓸 테니까 뭐가 왔을 것 같아. 통분할 때 거꾸로 하면 여기 K 플러스 4고 여기 K일 거 아니야. 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해요? 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분의 1을 한다는 얘기죠. 요건 또 식으로 이렇게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B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5 분의 1 4.3 이게 맞는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책에 있는 것처럼 나열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거긴 나열이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저걸 쓰자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K의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 또 부분 분세요? 부분 분세 또 해요? 아니요? 왜 해요? 그냥 나열하세요. 괜찮아요. 쫄지 말고 대신 계산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쓰거나 수열의 일반함을 구할 때는 규칙을 찾을 때는 심지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3학년이 돼서 수원을 복습을 하거든요. 수원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선생님이 가장 수열에서 규칙,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규칙점이에요. 이 다음 강의 배우는 게 수학적 계산법인데 거기를 하려면 여기서 규칙점이 떨어져야 돼. 그 무슨 얘기냐면 수능 수열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런 건 다른 문제 풀 때 마지막에 계산식에서 이제 계산하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이렇게 조건을 줘요. 이 조건을 계속 나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AM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하나 준다면 계속 나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규칙이 뭐야? 몇 번째 건 뭐야? 그 다음 규칙을 할 때는 뭐가 돼? 라는 것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안 하고 가면 규칙상을 안 하고 가면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이제 저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라고요? 날부터 하라고요. 대신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를 적어놓고 그 숫자들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보시죠? 여기 1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고. 그 다음 2넣으면 여기가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3 곱하기 4분의 1 빼기 4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n번째니까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아까 내가 부탁을 했잖아. 그치? 옆에 있는 게 싹싹싹 지워져야 돼. 멀리 쓰다 보면 크게 쓴다고. 그래? 오케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쓴다고. 그래서 그래 이해. 이렇게 써버리는데 틀렸잖아요. 버리지 말라니까. 네? 그래서 4분의 5 끝나겠죠. 부탁이야. 버리지 마.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는 하면서 할게요. 1번을 넘어갑시다. 루트는 하면서 풀게요. 320. 이런 것들의 규칙성. 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시간이 좀 되니까. 자, 1번을 볼까요? 1번에 1번을 보면 역시 이렇게 되어 있죠. 1 곱하기 5 곱하기 8 8 곱하기 11 분의 1. 지금 거기 친절한 거죠. 마지막에 n번째만 붙잖아요. 근데 그게 n번째인지도 꼭 확인해. 걔가 n번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n 플러스 1번이나 n 마이너스 1번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 3n 마이너스 1 3n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물어보지. 선생님 저거 어떻게 구해? 그리바나?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가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힘들면 앞에 숫자 가져와. 2하고, 5하고, 8하고, 점점점. 아, 등차네. 얘 n번째는 뭐야? 아, 3n 마이너스 1이다.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5하고, 8하고, 11이다. 보통 요거보다 한 칸 다음으로 밀려나니까 여기 3n 플러스 2다라는 걸 기억하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저기서 내가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등차를 괜히 배운 게 아니야. 등차를 괜히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해가 된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바꿔서 3K-1 3K 플러스 2분의 1 형태를 띄게 될 겁니다. 자, 부분분수로 바꾸죠. 1부터 N까지 뺐으면 3분의 1이 나온다. 세 칸씩 가니까요. 세 칸씩 가니까요. 세 칸씩 가니까요. 3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아하. 없어지겠다. 여기 갔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죠, 선생님. 해볼게요. 자, 3분의 1이고요. 1 넣어요. 그렇게 되죠. 2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8분의 1. 8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넣겠죠? 어디까지 간다고? 소고기. 네, 3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3n 플러스. 맨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규칙을 내가 알게 돼요. 하다 보면 그 대신 그걸 알기 위해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산이 뭘까요? 2번. 보세요. 이렇게 가요. 1, 1 더하기 2분의 1. 아이고. 1 더하기 인데? 바뀔 썼네.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신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뭐, N번째 하기. 아닌가? 선생님 욕심인가요? N분의 1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럼 일반항 A, N이. 아. 이거니까. 이 상태로도 놓지 말고. 뭔가 내가 아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괜찮아요? 분모가 2분의 N, N 플러스 1일 테니까. 그만 주무지 뭐. 자,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K의 K 플러스 1분의 2가 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많이 풀었다 라는 그 녀석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더니 아직은 적응이 좀 안 되죠? 금방 빨리 적응하세요.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풀면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풀면서. 자, 뉴트 같은 근호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패턴을. 합으로 풀면 이렇게 간다고요? 편하게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아,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루트 3 플러스 루트 4분의 1. 번째까지 하고 구해줘 라는 건 간다고.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하자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일단 번호를 달아요. 이렇게. 그 분명히 N번째 녀석은 이거겠죠. 이거겠죠. 괜찮나요? 규칙은 계속 찾고 계십니까? 계속 찾으셔야 되겠네. 규칙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으려고 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근데 저걸 유리화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유리화 잘했어요? 네, 여기다가 애매하지? 이게 원래는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아. 뒤집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맞죠? 밑에가 1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기 있는 거 앞에 걸 잘 바꾼 거예요. 아마 이제 책에는 이렇게 써있는 데가 많은데 많을 거예요. 이렇게 써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유저비. 상관없어요. 뭘 쓰든. 그럼 이제 전개하면 이거잖아요. 보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내가 이거 쓰면 이거 있어. 얘네가 보기 이게 더 편하니까. 근데 저게 편하면 저걸로 가세요. 상관없어요. 이 편한 걸로 가는 거지. 나중에 선생님도 이걸로 갈 거거든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바로 넣기면 바로 옆에 있는 거라서 좀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집니다. 괜찮아요? 연습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앞에 시그마의 공식보다 1, 2차의 시그마 공식보다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는 이 형태의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변칙으로 끝에 n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로 끝나던가 또는 n 마이너스 1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마.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항상 n이라는 건 아니야. 조심해야 돼. 풀다 보면 낚여요. 자, 거기 2번에 그럼 1번이랑 비슷하니까 2번에 2번을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얘도 이제 띄엄띄엄이죠? N에. 자, 루트 2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K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요건 6회선으로 가볼까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예.
루트 2k 플러스 1 빼기 루트 2k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 괜찮은데 진짜로 괜찮아요? 그쵸. 유리화를 왜 맘속으로 하세요? 맘속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밑에가 이거 빼기 이거면 2가 남아있으니까 여기 2가 있어야죠. 이렇게 이거 빼먹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앞에서 더하기 빼기 할 때 2분의 1 빼놓는 것처럼 유리화 할 때도 이거 빼놓는 경우 겁내 많아요. 무슨 자신감이지? 아이씨 왜 내가 유리화를 못하겠어? 하고 그냥 바로 넘긴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왜 틀린지 모르는 거야. 왜 틀렸지? 다 분명히 괜찮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조심하세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밑에 숫자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그냥 난리물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또 여기다 적어놓고 또 앞에 다음에 또 안 적어요. 해볼까? 네, 2분의 1 써놓고 이렇게. 자, 집어넣으면 여기 그대로 하면 그죠? 루트 3 빼기 1. 루트 5 빼기 루트 3. 숫자 잘 넣어야 돼. 루트 7 빼기 루트 5. 이렇게 가는 말이죠. 어디까지? 네. 한 칸 건너뛰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 2m 플러스 빼기 루트 2m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그럼 여기가 루트 2n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3형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렇게 쓴 이유가 있다니까? 여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 빼먹지 말라 했다, 분명히. 2분의 이렇게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364페이지. 조금 할 때 좀 하고 줄게요. 여기는 끝내놓으시죠. 여기 그만 자. 네.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가는데 어떡하려고 해. 학교는 다니는데? 오래디? 어, 가려면 허사 안 하면 가려면. 내가 가야지, 이제. 너무 많이 만드시면 안 되지. 자, 1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고요. 밑에가 누구 3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거기에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 해준 사람, 복사 해준 사람은 거의 막 다 마이너스를 안 보일 텐데 아무튼 저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란 이거예요. 얘를 자 일단은 싹 다 쓸 건데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쓸게요. 시그마 K1부터 40까지 로그 밑에 3이고요.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2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1 형태가 되죠. 괜찮은데? 통분한 거야. 2K 플러스에서 2를 뺐으니까 됐죠? 그럼 얘를 전개합니다. 다 로그에다 집어 이렇게 로그 3에 1 넣으면 3분의 1입니다. 더하기 로그 3에 2 넣으면 5분의 3이고요. 로그 3에 7분의 5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그 3에 40이니까 밑에가 81분의 79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로그 성질상 더하면 진수끼리 뭘 해요? 곱하죠. 그래서 여기는 네, 로그 3에 3분의 1 5분의 3, 7분의 5. 그래서 81분의 79가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80이 나오니까, 여기 나오겠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보면, 원래 이제 얘가 원하는 건 두 번째 방법인데, 이게 더 편하니까 이걸 쓴 거거든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보면, 지금 저거를, 이거를, 이렇게 세겠다는 거죠. K는 1부터, 로그 3에 나누면 빼잖아요. 2k 마이너스 1 빼기 로그 3에 2k 플러스 1 형태로 가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밑으로 쭉 나열할 게 선생님이 1 넣으면 로그 3 1 빼기 로그 3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3 빼기 로그 3이 5. 로그 3에 5 빼기 로그 3에 7.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그 3에 79 빼기 로그 3에 82인데 이렇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저기랑 그러니까 여긴 0이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다. 2번도 같은 방법이니까 풀어보시고 4번으로 갑시다. 이제는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앞에서 이제 1학년 때 배웠었던 근각연대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네. 합으로 푸는 문제예요. 합을 줄 거니까 1번함을 변형해서 합을 또 구해봐. 이런 패턴이에요. 자, 1번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 얘 AK 얘가 N 플러스 1분의 N이 될 겁니다. 뭘 구하냐 라고 한다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AK분의 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1번 안에 A인 뭔 줄은 이제 알겠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 많이 하다보면 1번 안에 A인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해서 넣어 집어넣으면 얘가 아마 이제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사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얘를 뭐라고 했다고 생각할까? 아, SN이라고 했어요.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뭐라고요? S1이에요. 2분의 1이죠. N번째 항은 SN에서 SN-1을 뺄 겁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근데 이제 얘가 이거죠.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분의 N-1 통분해볼까? 이게 N에 N 플러스 1이면 잘 봐. 여기 곱하면 N제곱이고 얘네들이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1이면 얘가 되니까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ak분의 1이면 k의 k 플러스 1일 테니까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n까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연속되는 두세 곱이니까 얘가 3개가 될 것이고 3개니까 3으로 나누자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많이 풀다 보면 합을 딱 보고서 일반항을 바로 찾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만큼 많이 풀어야 되는 얘기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 나중에 가서 야 이거 안 풀어도 되지? 알고 있지? 이런 거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나중에 쓰면서 그래요. 오늘 내가 아닌 상태네 바로 그렇게 풀자 라고 넘어가도 되겠죠. 2번도 할게요. 자, 첫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 과연 sn이 n제곱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일반항이 n-1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홀수항의 합은 항상 n제곱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면 편합니다. 모르겠으면 해요. 첫 번째. s1이 1. n번째는 sn에서 sn-1을 빼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부터.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니까 2n-1이 나오는 거죠. 1로 빼니 됐잖아요. 여기 나오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 이거 어서 많이 본 건데. 자, 시그마 k 1부터 어디까지? 오, 100까지네요. 100까지. ak, ak 플러스 1인가요? 네, 분의 1. 얘가 시그마 k 1부터 100까지. 2k-1. 2k 플러스 1 분의 1 형태가 되고 우리가 아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랑 했어요. k부터 10까지 한 번 더 달려볼까? 뭐 나온다고? 2분의 1 나온다.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형태가 될 겁니다. 2분의 1 써주고 달리면 1이면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달려요. 어디까지 100이네요. 그냥 10, N 안 하면 100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뭐예요? 100이면
돼요? 싹 다 지워주고 싹 다 지워주고 맨 앞에 것만 남는 거예요. 2분의 1 빼먹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라고 한 것 같은데요. 뭐야? 아니다 된 거 봐. 바로 나옵니다. 나중에 저걸 이제 많이 풀어서 그냥 외우지 말고 많이 풀어서 외우게 되면 다이렉트로 그냥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봐봐 되게 쉽잖아. 어? 이게 이거야? 이거네? 이거야? 바로 이거네? 이거 끝나는 거죠. 많이 쉽죠, 그죠? 많이 쉽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어요. 네,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 지금도 많이 많아. 그때 가서 문제 많이 풀어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줄게. 자, 넘어갑시다.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금강경제 관계라던가 전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과서는 생각보다 적고요. 시너지를 선생님이 줄 건데 시너지는 생각보다 이게 많아요. 패턴이 방정식을 사용하는 패턴이 많아요. 여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5번 보죠. 6번까지 하실 테니까 좀만 참아요. 한 번에 이제 그 수업이 이제 우리가 5분밖에 없으니까 한 번에 이제 많이 듣는 연습 하셔야 돼요. 길게 갈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쉴걸요? 아직 모르겠다. 결정이 나 쓸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저는 한 번밖에 안 쉬라고 할 것 같은데 원래 옛날처럼 기억나지? 1학년 때? 한 번밖에 안 쉬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원래 한 번밖에 안 쉬어요. 자, 잘 들으셨습니다. 아니지, 옛날에는 두 번 쉬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뀐 거지, 한 번 쉬는 걸로. 뭐 유두리게 할게요. 무사히 마시고 그래서 지금 연습 중인 거예요. 한 번에 길게 받는 연습. 너무 좋은데, 근데? 자, 여기서 에 대해서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6x. en 플러스 1에 en 플러스 3은 0이에요. 화요일은 한 번 쉴 거고, 토요일 날은 두 번씩 쉴 거예요. 토요일 날은 선생님들이 두 번 힘들어서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두 분이 알파인이랑 베타인.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문 알파인과 베타인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요? 10까지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 더하기 여기 물었어요. 이건 통분하면 이거죠. 시그마 n1부터 10까지 알파 n 베타 n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시그마 n1부터 10까지는 금강의 세계 관계에서 밑에는 얘가는 뭐, 봐봐, 변칙이잖아. 아까는 2n-2n 플러스 1이었는데 이번에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으로 나왔어요. 변칙이죠. 아까랑 달라요. 그 다음에 얘가 6이죠. 돼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시그마 n1부터 10까지 3이죠. 왜 3인지 고민해 보세요. 왜 3인지 고민해 보시고 3인지 이해했죠? 알파 b-a가 2분의 1이 있으니까 한 번에 계산한 겁니다. 눈치지 말고 됐죠? 자, 달려봅시다. 3 1부터 넣으면 되잖아요. 아, 3분의 1 빼기 5분의 1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칙 10 넣었어요. 21 23분의 1 그럼 괄호가 사라지면서 3하고 3분의 1 빼기 2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1 빼기 23분의 3이라서 23분의 20 괜찮죠? 아하, 이런 얘기예요. 6번을 봅시다. 6번은 역급수입니다. 역급수 그
시너지 안 나갑니다. 그냥 보기 안 있는 것 같으면 딱 하고 끝낼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어차피 규칙을 앞에서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살짝 기납법을 해봤자 머리만 아프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오늘 외워서 하는 데가 아니라서 필요한 것까지만 딱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준 숙제 시너지까지 풀어주시고 토요일날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대로 수원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신 고정이 사오시면 됩니다. 6번 형태는 뭐냐면 6번의 형태는 자 등차 곱하기 등비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두 문제 풀어야 될 게 앞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 해볼까요? 361페이지에 이런 애 하나 있다고 거기 있는 거 하나 볼까요? S를 1 곱하기 2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4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던졌죠. 그래서 몇 번째? 네, N 번째까지. 요건 이제 웬만하면 N을 주긴 해요. 안 주진 않아요. 이렇게 준 패턴을 주고 그럼 어떻게 한다? 등차랑 등비만 사면 등비가 이겨요. 그래서 여기는 등비의 방법으로 갑니다. 여기다 2를 곱해. 그럼 여기다 이제 1을 곱하니까 얘가 한 칸 넓혀 와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1을 곱하니까 2의 3제곱이 2개 2의 4제곱이 3개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옆으로 한 칸씩 물린 거야. 여기 있던 게 보니까 여기 n-1의 2의 n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n개의 2의 n-1 플러스 1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옆으로 한 칸씩 밀렸다고 2를 곱해서 자리수 맞춰준 거예요. 옆으로 한 칸씩 돼요?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등비에서 했었던 방법처럼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s는 여기 그냥 2죠. 그 다음에 제곱이 두 개 있는데 하나 뺐으니까 하나 남고 2의 세제곱이 세 개인데 두 개를 뺐으니까 세 개 남고 하나 남고 이렇게 하나 남아요.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얘가 뺄 데가 없죠. 얘가 이제 뒤에 따라다닌다는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까지는 내가 아는 거죠. 뭐지? 등비수를 해. 그래서 마이너스 s가 있다는 사실 까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기가 201에 첫 항이 있고요. 항은 또 함께이면 n 개. 그래서 여기 빼기 n에 2에 m 플러스 1. 그럼 얘가요 마이너스 s 다인 2에 m 플러스 1 빼기 2 더하기 아니 빼기 n에 2에 m 플러스 1이라서 s는 이게 됩니다. m 마이너스 1에 2에 m 플러스 1 더하기 돈을 결정합니다. 다시 넘어가요. 357페이지 6번을 해볼까요? 6번 자 S는 여긴 좀 달라요. 3X 5X제곱 어디까지 가냐? 어디 갔어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똑같이 x를 곱해요. 여기가 한 칸씩 밀려오니까 1x. 3의 x제곱, 5의 x세제곱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가 2n-3의 xn-1제곱, 2n-1의 xn제곱. 빼요. 여기가 이게 되죠.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요. 여기는 1이거든. 근데 여기가 2x야. 2x제곱이고 2x세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x에 n-1이 되고 얘는 또 뺄 애가 없죠.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다가 2를 쓸게요. 그다음 여기 빼기 하나 빼는 하나 쓸게요. 앞에 세팅해야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걸 x가 1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할 때도 공비가 1인 케이스를 따로 뺐단 말이에요. 저기도 1이 되면 여기 0이 돼요. 여기도 0 됩니다. 자, 집어넣고 보시면 계산 못하다 여기 계산이 안 된다고 등비수열의 합이 돼요. 그래서 x가 1이 아니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xx. 자, 여기는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앞에 2가 있고 2를 나중에 쓰지 뭐. 1-x분의 첫 합이 2고 공비가 요게 된다고 하죠.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S는 나누니까 제곱분의 이게 1-x의 n제곱하고 마이너스 1-x분의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충분해서 쓰기도 해요. 책에서처럼 책에 이것도 충분했어요. 계산했거든요. 여기까지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x가 1인 걸까요? 여기다가 1을 넣으세요. 그럼 그때 s는 된다. 만약에 얘가 스스로 나오면 이걸 빼먹어서 감점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비오는 소리 나겠지? 고민해봐. 나 옛날에 들은 거 같아. 자, 다른 거 보시죠. 그럼 결정되면 얘기해줘. 기한 어차피 천천히 할 거니까. 4월 달부터 할 거니까, 그런다. 합통은 빨리 해달라는 게 많아가지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맞다, 여기 프린터 없지. 이거 갖고 해야 되는데, 섭섭해나 봐. 잠시만요, 잘 꺼야겠다. 아까 없는 사람 몇 명이지? 2명. 잠깐만요. 금방 풀 때 올게. 시즌이 끝나서 그런가? 많이 찍어요. 자, 수학적 기납법을 할 건데요. 이거는 시너지가 안 나올 겁니다. 딱 정리만 하고 끝날 거고 다음 시간에 수혈을 끝낼 거고요. 어디부터 하냐면 뒤부터 합니다. 페이지가 어디냐면 394페이지일 것 같고 뒤부터 하고 앞으로 옵니다. 이걸 배우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예전에 우리 1학년 때 배웠었던 명제가 있잖아요. 명제가 있는데 뭐에 대한 명제가 있냐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치겠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있어요. 저게 요 a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모든 자연수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적 개념법입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다 라는 형식인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1번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자연수면 n이 1일 때 p1이 참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즉 p, k가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즉 p에 k 플러스 1이 참임을 증명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1일 때 제대, 그 명제가 참이래. 2일 때 됐어, 3일 때 됐지, 4일 때 됐고, 5일 때 됐고, 계속 해봤어. 한 100번 때까지 했어. n이 100대까지 됐지? 아, 힘들다. 됐지? 참이지? 라고 했는데 상대편에서 다른 101번째는, 200번째는, 1000번째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만약에 1000번째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자연수라며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계속 그걸 할 수 없잖아. 평생 그것만 하고 있어? 하다 죽었다. 안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한 명제 pn의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방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되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p n이 참이면 p의 n 플러스 1이 참이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에서. 그렇죠? 근데 제일 첫 번째인 p1이 됐잖아요. p1이 참이잖아요. 그럼 p2가 되죠. 맞아요? 그럼 p2가 되면 또 p3가 될 거 아니에요. 또 p4가 되고 그럼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계속 될 테니까 실력 될 테니까 도미노 현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n번째 도미노가 쓰러져서 n 플러스 1번째를 무조건 쓰러뜨린다고 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첫 번째가 쓰러뜨리면 다 쓰러지는 거죠. 같은 얘기. 이해되세요? 이게 수학적 균형법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증명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긴 한데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선생님이 이 증명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PN에 대한 명제를 증명할 때 두 번째 방법에서 이걸 보여줬어요. P의 K가 참이면 P의 K 플러스 2가 참이다라는 걸 만약에 보여줬다면 저걸 보여줬다면 우리는 첫 번째에서 뭘 보여줘야 될까요? P1이죠. P1과 P2가 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이 참이면 3이 참이에요. 3이 참이면 5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1이 참이면 전부 홀수가 전부 참이 되어버려요. 짝수는 참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P2가 참이 돼야 2가 되면 4가 되고 4가 되면 6이 되고 그럼 짝수들이 전부 참이 된다는 얘기죠. 저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디였어? 분명히 내가 찾아놨는데. 네, 399페이지 펴보세요. 826번이죠. 399페이지에 826번. 1번에 보면 선생님이 지금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나와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있는데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일 때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참이기 위한 최초문 조건은 답이 3번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얘기예요. 이런 형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399페이지에 826번에 1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나중에 풀어보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똑같이 pn이 참이면 pn 플러스 참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보는 것을 이런 거죠. 기억률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해보시죠. 다시 앞으로 돌아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법을 사용해서 수학적 기납법으로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이 증명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빈칸 넣기의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얘가 서술 문제였어요. 그냥 책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교과서에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보통. 당정, 그러니까 등호, 등식 들어간 거 2개? 부등식 들어간 거 2개 정도 있어요. 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시험에 나와요. 대놓고 선생이 되는 거지. 왜 그런 얘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395페이지 보죠, 1번. 이따 시킬 거야. 시킨다, 일단.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등식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잖아요. 시그마. 자연수. 형식. 자. 증명 한번 해볼까요? 1번. 모든 자연수니까. n1일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좌변은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서 1이죠. 따라서 n1일 때 성립.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봅시다. k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1번째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K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거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K제곱이 6분의 K의 K+1의 이 K+1이라는 게 참이라고 가정이 되는 상황이죠. 돼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은 항상 여기다가 이걸 적으라고 합니다. 원래는 답이 없어요. N이 K+1일 때 하나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는 이거겠죠. 6분의 K+1, 1 더했으니까 K+2, 그 다음에 이 K+3이라고 적어놔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이거 보여줘야 될 거. 다시.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K+1번째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써놓고 이것도 그냥 쓴 다음에 이건 답을 쓴 건 아니야. 얘를 봐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좌변이 되게끔 해주는 걸 맞춰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등식 기역의 양변에 K+1 제곱을 더하면 그치? 여기보다 얘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밑에 건 답이니까 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이 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써놓는 거라고. 책에는 이걸 안 써놓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뭘 해서 얘가 돼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적어놓으라는 얘기 처음에 할 텐데 나중에라도 그래야 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양변에 K+1의 제곱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되세요? 이해? 되셨나요?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원래 없는 거라고요. 이 노란색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양변에 더하면 이렇게 되죠. 정신 차려. 여기다가 내가 이걸 더했다고. 그럼 저기도 원래 우변이 이거였는데 여기다가 내가 이걸 더한 셈이 된 거죠. 양변에 똑같이 원래 참이다 라고 하고 가정하는 데다가 똑같이 더한 거니까 얘도 참이죠. 아닌가? 가정에다 똑같은 짓을 한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그럼 뭘 한 거냐면 내가 원하는 답의 좌변이 세팅이 끝난 거예요. n이 K+1일 때 좌변이 끝난 거 세팅이 괜찮아요? 이제 우변만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해. 어떻게 해? 6분에 K+1 묶어요. 묶어요.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뒤에는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이니까 이렇게 되죠. 괜찮죠? 그러면 얘가 6분의 K+1 하고 얘가 이렇게 되는데 딱 떨어져요. 6분의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적어놓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6분의 K+1 적고 K+1 더하기 1이라고 적고 2에 K+1+1이라고 적으면 참 좋죠. 왜냐? 얘가 N이 K+1일 때가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N 자리에 K+1, K+1, K+1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적은 거라고. 보통 등호는요 양변에 그짓을 하면 등호가 쭉 성립되면서 마지막 답이 나와요. 등호는 쉬워. 하란 대로만 하면 돼.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 뭘 양변에다가 뭘 할지만 찾으면 돼요. 문제는 부등식이야. 부등식 들어. 이해가 좀 되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 등식의 증명 2. 이번 문제 이거 정문 연습해야 돼. 그래 나중에 빈카독이 한다. 안 그럼 빈카독이 못한다. 어려워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빈카독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3학년은 저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 이런 데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가시면 나중에 할만할 겁니다. 이번 보시죠. 자 여기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했어요. 등식 성립함을 잘 안 보이겠네요. 선생님이 복사해 준 사람들 선생님이 지금 잘 안 보이게 프린트가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한 거죠. 더하기 빼기 계산해서 한 거.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분의 1. 얘를 하면 2n 플러스 1 분의 n이다 라는 걸 네, 증명한 겁니다. 식음으로 증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사적 기납법으로 증명하겠다고. 자, 1대입니다. 그럼 좌변에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돼서 3분의 1이죠. 그리고 우변은 그냥 넣으면 되잖아. 1 넣으면 2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3분의 1 따라서 여기다 쓰면 돼요. n이 1일 때 성립 된다 라는 걸 확인했어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런 상황이에요. 적어줘야 돼, 이거. 귀찮긴 하지, 쓰기가. 여기가 2k-1, 이렇게 증명이, 이렇게 가정이 된 거죠. 저 상황이랑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부터 선생님 쓰는 노란색을 안 적으면, 남편에서 뭘 더 해야 되지? 라는 게 생각이 안 난다고. 근데 바로 생각이 나면 안 해도 돼요. 웬만하면 처음엔 하라고. 적지 않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예정인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나 추가되잖아요. 맨 자리에 k 플러스 1로 왔으니까 여기가 얘가 요게 되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맞나요? 아직 우리가 막 되게 규칙성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저런 것들을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귀찮더라도 처음에 쓰세요. 프리에 쓸 때 저런 쓰는 연습을 하셔야 그 다음엔 안 쓰고 뭘 더해거나 그 다음 무슨 짓을 해서 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봐봐요. 얘가 이리가 이거죠. 이렇게 돼 세팅이 됩니다. NK 플러스 1때 보이는 거죠. 그럼 얘를 더해야겠죠. 책에 보면 이렇게 써있다고. 양변에. 더하기. 이걸 더하면 써있을 거야. 그럼 이제 좌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녀석에 좌변이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여기다가 이걸 더 했고 자. 여기다가 한 거야, 얘들아. 여기다가. 이건 원래 없는 거라고. 노란, 프리 봐봐. 노란색 없어. 없어, 없어. 그냥 바로 넘어가. 그지? 여기다가도 원래 얘가 있는 데다가, 그치. 우리 K지. K가 있는 데다가, 그쵸. 이걸 더한 거야. 좌변에 똑같은 걸 더했다. 그럼 좌변이 세팅이 된 거라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세팅이 좌변이 끝난 거다. 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 등호 계속 써. 좌변 플러스 1, 우변이 두 개 되는 걸 보여주자고요. 천천히. 여기 통분할까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 k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신기하게도. 인수분해가 척척 됩니다. 여기가 이걸 할까? 이렇게 된 거죠. 옆분이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네 이렇게 써.
알았어요. 네, 뭐라고 써요? 아, 아까 그걸 아니다.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이라고 써봐요. 아까 이걸 안 했네. 앞에서 여기다 이거 써야 됩니다. 다행. 1과 2의 대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꼭 적어주셔야 돼요. 마지막.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부등식 볼까요? 부등식. 어려워요? 부등식 보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거. 내가 이제 하나 시킬 테니까. 부등식을 한번 해봅시다. 부등식은 숙제를 해봐. 이제 이거. 이제 이따 등식 하나 시켜보게. 자, 부등식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여기 k 플러스를 넘어갈 때, 등호가 딱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세팅을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원하는 답을. 그래서 얘는 진짜 노란색이 꼭 필요해요. 지금 선생님이 썼던 노란색. 끝까지? 3번. 3번 보면, 자, 시작이 5부터예요. 인,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2의 n제곱이 n제곱보다 크다라고 성립하죠. 왜냐면 4는 제곱이 같거든. 2의 4제곱과 4의 제곱은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건 그래프랑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랑,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만나게 하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딱 2, 4, 16에서 만나요. 맞죠? 그 위, 거기서 위에 누가 밑에 있고 누가 밑에 있다 이게 딱 갈리거든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하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여달래요. 1번 그럼 n이 5일 때부터 하셔야 돼요. 초창이 처음 해가 5니까 n이 5일 때 1 그럼 처음에 어떻게 돼요? 좌변은 2의 5제곱이니까 32 크죠? 나중에 써요. 우변은 5의 제곱이니까 2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따라서 n이 5일 때 성립. 붙여보세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n이 k일 때 대신 k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걸 안 쓰면 또 강점 서술형인데 k가 5보다 커졌다 1 때 성립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2의 k제곱이 이거라 가져가는 거예요. 찾고지 말고 양변에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적어라니까? 노란색으로. 자, 내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2의 k 플러스 1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커야 되는 걸 보여주세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좌변을 세팅해 주라고. 그럼 양변에다 무슨 인사를 해요? 2를 곱해야죠. 이게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디서요?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2의 k 플러스 1 제곱은 이 k 제곱보다 커요. 그럼 좌변은 내가 원하는 게 세팅이 된 거예요. 좌변색이 중요하다고. 좌변색이 나중에 수학적 계좌법이 제일 힘든 데가 여기에요. 특히 부등식에서.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유는요? 등호 써도 되는구나. 왜요?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K가 이렇게 되지? 그럼 K제곱은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요게 정리 되니까 괜찮아요?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워.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막무가내로 가요. 막무가내로.
어떻게 오케이야 커요 무조건 2K 플러스 1보다 맞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려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을 원하잖아요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럼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 네 마지막에 역시도 1, 2에 의해서 부등식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그럼 쓰면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부등식 자 거기 풀려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396페이지에 814번을 뭐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번 공식에다 적어보세요 보고 따라 풀어도 되고요 396페이지에 814번 이렇게 814번 한번 해보세요 비켜놓기만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한번 싹 다 적어봐요 정면 연습도 하셔야 돼요. 한 사람들은 부등식도 풀어보시고.
치면 380펜인 것 같아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저 비당의 정의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적 계산법부터 먼저 하고 온 거예요. 수열의 계산 딱 정의를 보시죠. 만약에 수열을요, 선생님이 이렇게 줬어요. 1, 3, 5, 점점점 이렇게 줬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오, 지금 이거 겠는데요? 1 마이너스 1이죠? 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애가, 선생님, 이것도 되잖아요? 되죠? 가능하잖아요? 왜? 그 다음 걸 안 적었으니까. 그럼, 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까지면 괜찮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또 얘가, 그러신다면,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적어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수열은 특이하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화라는 작업을 할 때, 그냥 그 다음 게 유추가 되니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게 수열이란 말이죠. 그냥 저렇게 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참 심포가 그래요, 그죠? 그냥 처음부터 일반화를 쓰면 참 좋잖아. 얼마나 좋아. 일반화 주면 딱 그냥 그걸 풀면 되는데. 그래도 이 수열의 타이틀의 목적 때문에 절대 일반화를 주진, 거저주진 않겠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줄게. 라는 거. 뭐냐면, 1번. 첫 번째 항, 뭐 또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정리해요. 두 번째,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줘요. 또는 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의 관계식을 줘요. 그러니까 두 개를 줄 거면 이걸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첫 번째 알잖아요? 첫 번째 항을 넣으면 두 번째 나오겠죠, 관계식이. 그럼 두 번째 알았으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세 번째 알고, 세 번째 넣으면 네 번째 알고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거랑 똑같죠? n이 k일 때가 됐을 때 k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을 알았어요. 그럼 1 넣으면 2 되고, 2 넣으면 3 되고, 3 넣으면 4 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정의가 비납적 정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관계식에서 세 번째 항이 만들어지니까 얘네 줄을 주면 세 번째 항일 것 있죠.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아니까 네 번째를 구하고, 세 번째랑 네 번째를 아니까 다섯 번째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세요? 아니, 이게지? 네. 이게 수학의 비납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요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맞아. 이렇게. 옛날 만화 같은 데 보면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여기 설치하는 거잖아요. 여기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있지. 여기다 불을 붙이면 타들어가서 이렇게. 타들어가서 터지잖아요. 그게 점화. 불 붙이면 계속 타들어간다. 처음 걸 알면 그 다음 걸 계속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점화식이. 되실까요? 그래서 이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 점화식이 되게 많았어요. 더럽고 많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할 정도로 많았어요. 보통 한 7개에서 10개 점화식이 있었습니다. 기본 빼고요. 기본 말고. 이걸 다 외웠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정을 하기 시작하면 야 어려운 거 다 빼 라고 하고 빼긴 뺐어요. 근데 싹 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빼긴 빼요. 교과 과정이 없어. 그래서 교재지 같은 데 보면 교육과정 외라고 이게 특강이라고 써있잖아요. 항상 그걸 왜 해주고 갔니? 비슷한 형태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화식의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도 니네가 여기서 규칙을 찾아서 풀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문제가. 지금 4학년들에 나오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저 관계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신 저 관계식을 주고 옛날에는 이거 구해. 이게 왜 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관계식 주고 야, 다섯 번 짝이 뭐야? 아니면 일곱 번 짝이 뭐야? 이거 물어봐요. 절대 10번 넘지 않아요. 왜? 네가 너가 돼서 계산해.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식을 써먹을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더 관계식 구하는 연습시키거나.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자, 솔직히 얘기하잖아. 그냥 옛날에도 나왔어. 여섯 푼 거 나. 진짜로. 이거 나면 그냥 내가 여섯 푼 되잖아요. 지금은 안 가르쳐주고 니네가 규칙을 찾아. 니네가 일반화 시켜. 그러다 프로로 가버린 거예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되게 더러운 거 빠졌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그래요. 근데 일단 기본 일반점화식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등차 점화식 뭐예요? 이거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갈 거다? 그럼 전형에다가 뭐를 숫자로 구할 거예요. 또는 같은 얘기로 여기서 얘 빼면 일정한 숫자 나온다? 이거 이런 형식이 나와요. 뭐 숫자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서 얘를 뺀 거랑 여기서 얘를 뺀 거랑 같지. 일정하네. 그럼 이제 이거를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지. 가운데 항의 두 개가 다음 항과 그 전의 항의 합평과 같다. 등차 조항이 들어가서 이 네 가지가 뭐야? 등차 수열이. 저렇게 나오면 등차 되실까요? 그 다음에 잘 아는 거 등비 뭐예요?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가요.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얘가 일정한 숫자를 갖게 돼요.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이걸로 이걸 나눈 게 이걸로 이걸 나눈 거랑 같지.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지. 등비중앙일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 등차구나 등비구나 여기 두 번째 식에 얘가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거 주면 그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첫 항하고 공차 알면 등차 구하죠. 첫 항이랑 공개 알면 등비 구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81페이지에 딱 두 개만 나와 있어요. 등차 등비 분합적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알려줬어. 근데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특이한 케이스가 나와요. 조금 더 넘겨봐. 좀만 더 뒤로 봐봐. 자 거기 뭐 압수하는 횟수의 비답적 정의. 아 이거 나중에 읽어보면 돼요. 하노이 턱과 피부나치 수열 이거는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만약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이건 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노이 탑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아마 해줄 거야. 좀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봐. 피곤한 수술. 읽어보세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390분에 나와요. 여러 가지 정마식 교육과 동호회. 1번이 개차수열. 2번이 정마식. 2번도 개차수열이었지, 정마식. 3번 곱해서 하는 거. 4번, 5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선생님 몇 개는 해줄게요.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풀어보죠. 381페이지. 우리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번 해봅시다. 하나도 안 어려워. 1번.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어. 1번에 1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항이 2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에 3을 더해요. 첫 항의 공차가 3이야. 아유, 이거 너무 했잖아. 일반 항 A는 300 마이너스 1이죠. 이런 거예요. 열 번째야? 아니, 그냥 구하세요. 알아서. 두 번째. 첫 번째 항이 2예요. 근데,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2로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일반 항 A는 2의 n제곱이죠. 땡, 3번. 이런 거 준다고요.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3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3. 근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 가운데 항이 두 배는?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을 더한 것과 같네. 이렇게 되어 있죠. 등차잖아요? 그러면 20 커졌으니까, 일반 항이 2m 마이너스. 너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3번. 첫 번째 항이 6, 두 번째 항이 3. a n 플러스 1의 제곱이 이거라잖아요. 등비네? 공비가 2분의 1이네?
이랬는데 어려워요? 그러지 마요. 넘어가세요. 2번 보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여러 가지 다음 점화식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해보자고요.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자고. 2번. 미안하지만 내신에 나와요. 선생님 교육과정 왠데? 규칙 찾았잖아. 규칙 찾아서 풀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못해요. 첫 번째 1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항이 AL에다가 EL을 더할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차라고 할 거예요. 개차 수열이라고 해서 이따 선생님 해줄게요. 할 거예요. 이따가.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 넘겨요, 이렇게. 괜찮죠? 1부터 넣어요. 규칙 찾는 거야. 얘네다가 1넣으면 두 번째 첫 번째 끝만 2.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냥 써놔. 얘네다가 1넣으면 A3 빼기 A2인데 여기 그냥 계산할까? 따라오세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얘네다가 3 넣으면 3은 2 곱하기 3. 이렇게 가죠. 점점점. 네. AN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AN 구하는 거 10이네. 상관없어요. 내가 그러잖아. 10을 안 넘는다니까. 10까지만 구하는 거야. 노가다를 계속해서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N에다가 만약에 10을 구했다고 치면 9를 넣게. 여기가 A10이죠. 빼기 A 주고 뒤에 거니까 2 곱하기 9일 거야. 그럼 여기를 싹 다 더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열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뺄 거고 여기는 싹 다 더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90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라면서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규칙을 찾는 거예요. 저기 개차수열 일반항 찾는 거랑 똑같아요. 이따가 해줄게. 기다려봐. 두 번. 보세요. 이건 좀 더 어려워요. 첫 번째 건. 1. 다음 항으로 갈 때, 오, 누구야? 전의 항에 두 배 하고 1 더 해. 이렇게. 누구는 생각보다 규칙이 어려운데, 이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그럼 두 번째 항은 2에 A1 더하기 1이네. 계산하지 말라 그랬다? 2 더하기 1. 그러면 세 번째 항은 2에 A2 더하기 1이네.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계산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은 2에 A3 더하기 1이네. 그냥 여기다가 2, 여기다가 2 곱하니까 이게 되고 나머지 1 더하기 1이 생각나. 그럼 N번째, 열 번째 항이라고 했나? 열 번째 항은 뭘 것 같아? 요거 있지. 이거보다 한 작은 거. 2에 9. 3에 1이고 공비니까 이게 10개다 해가지고. 규칙은 찾기 나름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3번 볼래?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가서 되게 짜증나는 문제가 3번 형태예요. 진짜 싫을 거야. 왜냐면 지금 3학년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3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항이 51이에요. 두 번째 항이 뭐야? 아, 나중에 자이 풀리면 그 문제 나올 것 같은데.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2는 이거 하다 짜증나는 거 아닌 거예요? 진짜 자이 풀리면 이 문제 나와. 되게 짜증나. 저거 말고, 이건 지금 되게 간단한 건데요. 규칙이 한 8개, 9개 해야 나오는 애가 있어요. 위에 주기성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계속 돌아요. 근데 그게 한 10개 정도, 아니다, 10몇개 해야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계산하다 죽어요. 자, 끈기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빼니까 가. 천천히 해. A3에서 A2를 빼죠. A에서 1을 뺄 거예요. 마이너스 1. A5는 A에서 1을 빼죠. 마이너스 1. B
BN이라는 수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얘를 빼서 만든 수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1, 2, 4, 7, 3, 11 이렇게 하는 수형이 있거든요. 규칙이 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뺐더니 여기 1 더했다. 여기 2 더하고 여기 3 더하고 4 더하더라? 이렇게 만들어. 여기가 내가 안 수형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위에 게 여기가 일반항 AN이면 밑에 게 BN인 거죠. 괜찮으세요? 이런 거예요. 저랑 얘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여기 다시 쓰면 커튼이 여기 커튼이 뒤 같은 거니까 다음 페이지인 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까 했던 방법으로 할 거예요. 또는 FN 똑같이 써볼게. 같은 얘기니까. 자, 숫자를 넣어요. 두 번째에 첫 번째 항 빼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항 빼고 뒤에 번호, 뒤에 번호 따라가죠. 뒤에 번호 여기는 F1 여기는 F2 뒷번호 따라가죠. 뒷번호 하나만 더 뒷번호 여기 뒷번호 따라가죠. 어디까지 가냐면 N에서 N-1까지 가세요. 보이니? 여전히? 뭐야? 너무 내려가서 선생님? 괜찮아요? 어. 그럼 뒷번호 따라가죠. 뒷번호 따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아까처럼 싹 다 더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더 사라져버리죠. 사라져.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죠. AN 빼기 남았지? A1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일반항 AN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K 또는 이게 개차수예요. 또는 첫 번째 점화식이라고 이렇게. 그 391페이지에 AN 나와 있죠? 그 앞에도 300, 여기서도 일반항 AN 나와 있죠? 똑같은 거야, 둘이. BN이 FN이야.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여기 보기. 2번 보죠, 보기. 앞에 거 풀어도 되고요. 여기 거 풀어도 되는데, 이거 보기 나아요. 그게 그거야. 보기 1에 풀었던 거 방법대로 해도 되는데, 보기 1한번 보기 1은 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놈이 그놈인데 보기 1이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보기 1하자. 이게 밑에 걸까? 이거만 하자. 하나 정도만 해도 되게 되죠. 1, 3, 7, 13, 21, 31 이렇게 가죠. 보세요. 2도 했죠. 4도 했죠. 6, 8, 10 이렇게 가요. 괜찮은데? 그러면 얘가 AN에다가 EN을 더하는지 얘 또 규칙이 어렵거든? 잘 봐. 규칙이 왜 어렵냐면 첫 번째 항은 1이야. 두 번째 항은 1에다가 2를 더한 거래. 세 번째 항은 1에다가 2에다가 그 다음에 4를 더한 거래. 이렇게 가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저기서 했던 방법을 한 번만 더 써볼게. 얘 넘긴 거다. 얘가 2. 1. 이건 돼. 그래서 AN에서 얘를 빼면, 이렇게 되죠. 더하라고. 이렇게. 규칙을 알아야 되거든. 빼기 A1이 A. 하나 더 적어야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요
번째가 1이니까 1 더하기 2의 그래서 일단 궁금하면 한번 넣어봐 아무거나 세 번째 값 맞죠? 7? 근데 이제 이걸 안 해도 되는 게 내가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럼 저거 써봐 일반하게 a 첫 번째 1 더하기 시그마 k1부터 n-1까지 2k잖아 그럼 답이 똑같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공식 될까요? 두 번째 3번을 보면 돼요 391페이지 3번 여기 그냥 일단 더 볼게 왜냐하면 비교하게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곱할 거야 식을 원래는 봐 얘가 숫자면 등차죠 얘도 얘가 숫자면 등비죠 숫자가 아니라 n에 대한 식을 곱해서 넘어가는 거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여긴 다 더있지 아까 어떻게 봐 1이면 이거 2이면 잘 봐야 돼 밑에 부분 따라가요 3이면 여기까지 밑에 번호 따라간다 했다니 뭐할 것 같아? 곱하기지 쟤 더한 거니까 더한 거고 곱하니까 곱해야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요 아까는 저기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 더했죠. 저긴 더하니까. 여기는 곱하니라서 전부 다 곱합니다.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니? 약분이 되죠. 그리고 a1을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는 일반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부터 항상 n-1번째까지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항상 n만 세 번째까지 다 곱합니다. 이거에. 거기 밑에 예를 들어 볼까? 거기 3번 보세요. 보통 여기 지수가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항 1이죠? 그 다음에 3의 n제곱의 an. 그럼 저걸 할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3, 3의 제곱, 3의 3제곱, 3의 n-1제곱. 쫙 곱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3, 3의 제곱, 3의 3제곱, 3의 n-1이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공식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일반항 얘기는 첫 항이 1이니까 내쪽고 3. 제일 유명했던 거예요. 얘가 3번이거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건 1번, 여기 곱하기 2번, 얘가 3번. 근데 옛날엔 몇 번 점 하시고 이렇게 외웠어. 제일 많이 쓰는 게 3번과 그 밑에 있는 4번인데, 5번이 없어지는 게 4번이거든. 근데 걔는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3번은 가끔 나와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거 풀었죠? 뭐야? P에 AM 플러스 Q형. 여기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P는 1이 아니라 여기 써있니? 어, 써있네. 저 왜 저렇게 돼요? P가 1이면 등차고요. Q가 0이면 등비예요. 그건 제외하고 하겠다라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요거는 방법 1이 있고 방법 2가 있는데 방법 2는 안 보셔도 돼요. 방법 1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어가.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왜 저렇게 부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자, 이렇게 가요. 어떤 알파를 만들어요. 여기서 어떤 알파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알파를 구할 때 저기 있는 1 빼기 p 분의 q를 구해요. 이걸 외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개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얘를 전개하세요. 저렇게 만드는 이유를 내가 곧 설명해 줄게. p 알파 더하기 알파죠. 얘가 q잖아요. 전개해서 알파를 넘겨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1-p의 알파가 q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야. 여기만 안 되고 여기 여기만 되지.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걸 외우게 하던가 아니면 전개해서 하라고 해요. 근데 외우는 게 좋아. 옛날에는 저 같은 써먹을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되셨죠? 그냥 따라와봐. 지금 무슨 얘기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요건 놔두고 이제 여기서 다시 와요. 다시 오는데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저기다가 B에 N이라는 수열을 하나 만들어. 걔가 AN-α라고 잡아. 그럼 당연히 차수가 맞는 거니까, 개수가 맞는 거니까 여기 되죠. 그럼 저 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거에 두 개 비해서 얘는 B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P의 BN이 되죠. 그럼 얘는 아 등비네. 이런 거죠. 근데 괜찮아. 다들 원래 처음 볼 때 이런 눈이야. 지금 눈들이 그래. 첫 번째 항이 저다 두면 A1-α거든요. 지금 눈들이 다 그래. 너 뭐하니? 약간 이런 눈인데. 자, A1 빼기 알파에다가 PM-1이죠. 이거 공비잖아.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기서 BN은 구하시고 얘가 뭐예요? 얘가 AN-α니까 AN은 A1-α의 P에 아니지 알파부터 하고 요거에 외우지마. 이거 외우지마. 외우는 거 아니야? 잘 봐. 풀어볼게요, 선생님. 책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볼까요? 뭐 있냐? 그게 제일 유명한 거네. 보기 사범자. 보세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배의 AN 플러스 1. 우리가 아까 했잖아. 그죠? 앞에서. 몇 번이었냐? 몇 번이더라? 그 러플 개념이 지금 이번에 2번. 똑같은 거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보세요. 그 방법을 안 보는데 이 방법을 구하겠다는 얘기지. 얘는 나중에 써보니까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자고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두 배의 AN 빼기 알파로 가겠다는 얘기죠.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 했어요. 분명히 알파는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 그래서 AN 플러스 1 플러스 1은 두 배의 AN 플러스 1입니다. 완성시켜 놓고 전개해서 얘가 되는지 봐. 되지. 2 곱하고 나머지 1을 넘기면 똑같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여기랑 계수 비교해서 알파를 구해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같은 얘기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아,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 기다려봐. 그럼 여기서 BN을 AN 플러스 1로 잡죠. 이렇게. 얘를. 그럼 얘가 BN 플러스 1이 왠지 바뀌네. 아주 쉬운 걸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BN은 등비수열이잖아. 1을 곱해서 다음으로 넘어갔으니까. 맞아? 그럼 여기 B1이 뭐야? 가져와. 정신 차려, 얘들아. A1 더하기 1이야. B1 1이네? 그럼 2네. 따라서 이거 피 쓰지 마. BN은 2의 n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안 괜찮아. 다시 하자. 처음부터. 자, 주어진 거 이거야. 이거다. 왜 하는지 이따 알려줄게. 일단 저 방법대로 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알파를 만들었어. 알파를 만들었어.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가져오라고. 정처럼 b, q
Q는 나중에 생각하고 이걸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여기 알파 자리 1 들어온다고 그게 이거라고 1 빼기 P분의 Q P, Q, 1 빼기 P분의 Q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거야 넣어 2AN 플러스 2에서 1 빼니까 얘랑 똑같잖아 뭐 된 거지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일단 따라오고 보라니까 좀 이따 알려줄게 그런지 그래서 얘를 새로운 세로 잡은 거야 얘를 그럼 얘가 다음 항이잖아 여기 N이니까 다음 항이니까 여기 다음 항도 얘일 거 아니야 얘가 이거잖아 써줄게 B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1일 거 아니냐 이렇게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거 얘가 이거니까 이거 등비라고 괜찮아? 근데 등비인데 첫항이 요거다 1, 1 넣으면 얘가 1인데 저기 1이니까 얘가 2니까 이거잖아 근데 어떻게 구한 거라고? 이게 이렇게 구한 거래 아니 왜 서있잖아 정신이 하나도 없지? 원래 그런 거야 옛날 선배들은 이걸 다 외웠다고 미안하지만 얘가 제일 쉬운 거야 3번이 1, 2번 빼고는 내가 그럼 이번 몇 번까지 했어? 7, 8번까지 했다니까 감사해 늦게 태어난 거야 됐지? 이게 1번 항이야 그저 아까 앞에 풀었던 2번에 다 봐봐 10번째 항 오면 20점을 빼기 다 똑같아 그럼 푼다고 다 잘 봐. 그럼 왜 이리 풀어요, 선생님? 잘 보세요. 이제부터 그냥 이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풀게 되는 문제는 여기에서 나올 거거든. 자, 여기 AN이네요. 첫 항이 1이죠? 파란대로 해. 얘들아, 파란대로 해. 여기다가 1을 넣어. 그럼 여기 두 번째 항 3이지. 괜찮아? 3을 넣어. 그럼 여기 7이지. 7 넣어 15지 여기 가자네? 근데 BN이야 BN은 A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1을 더했어 그지? 여기 2, 4, 8, 16 어라? 내가 안 했네? 2에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 하나 다시 빼 2N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야? 뭔가 숫자 하나 더해서 등비를 만들어서 그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다시 1을 빼서 원래 걸 만들잖아 이게 저 3번 방법이야. 이걸 니네가 알아먹어야 돼. 왜? 우리 이게 나올 거거든. 왜? 저거 정말 지금 저 빠졌잖아. 교육과정에서. 그럼 우린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 이해했어? 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거야. 우린 얘가 필요한 거야. 이거 못 써. 아니, 알면 좋지. 근데 문제가 저쪽에서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해했어요? 4번은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개차 수열을 사용하는 건데 어차피 개차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니네 때 개차는 아마 그 딱 더해서 계산하는 걸 끝낼 거거든 그 개차를 사용하는 문제는 못 내요 절대 왜? 그 자체가 교육과정 되거든 4번은 거의 못 봤어 내가 시험 문제 내신에서도 거의 못 봤고 수능에서도 거의 못 봤어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랑 5번에 있어 그건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이 과정이 나와 이건 봤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이해 되셨죠? 뭔 얘기인지. 아, 이렇게 빼면, 아니, 더하면 등비네? 그럼 일반은 구하네? 그럼 원래 수를 구하자. 이런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고서 그걸 사용해서 다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왜냐면 옛날에 이걸 외웠거든. 근데 다 빼놨으니까 외우지 말고 규칙을 찾아라가 되는 거니까 이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한 장 더 넘겨봐. 6번에 분수꼴이 나오는데 얘는 항상 이렇게 나오면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보기 6번 봐봐 얘는 항상 나오면 그냥 뒤집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애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규칙을 잘 찾아야 눈에 보일 거야 얘도 나와요 얘 나옵니다 나온다 했다잉 봐봐 위에 거 보지 말고 밑에 보기 봐봐 첫 번째 항이 1이지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2에 A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될 거야. 뒤집어. 이렇게. 얘들아,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수열 하나 만들어. BN을 AN분의 1이라고. 괜찮지?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두개 되고 얘가 뭐가 돼? 뭐야? 등차지. 이게 바로 조화수열이잖아. 역수를 했는데 걔가 등차야. 그럼 원래 수 조화수열. 조화수열이라는 거 몰라도 돼. 여기서 휴관하면서 다시 뒤집어. 그럼 AN이 V지는 거지. 이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 뒤집은 다음에 치환해. 반복한 것처럼. 그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혹시나 몰라서 한번 한 거예요. 아마 다른 반에서는 안 했을 거예요. 1, 2번까지만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업의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너지가 안 나가요. 이것만 풀어보는 교과서만. 대신 수열의 합은 시너지를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풀어오고 저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냥 수업 문제 들고 오고 시너지 풀어오고 블루는 일단은 갖고 오지 말아봐. 다음 시간에 할 게 있어서 블루 내가 나중에 또 갖고 오라고 할게. 풀었어? 확인한다. 자, 나중에 다 갖고 오라고 할 때 갖고 오세요. 다시 시험 대기 한번 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10분 남았으니까 풀어봐. 숙제 나눠줄게. 이게 어드밴스 때부터 뒤집어 없는데. 맞다.